사당의 마지막 뭐에 대한 거냐면 원래 생식에 대해서 배웠고 유전 물질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거냐면 바로 우리 사람에 대해서 알고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1학년 때 배웠던 뭐 식물의 구성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이제 생명 현상에 관련된 내용은 거의 사람을 기준으로 많이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역시 사람의 뭐에 대해서 다른 생식기관 사람의 생식 사람 생식이라는 과정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간단한 생식 기관과 그 다음에 이제 발생이라고 하는 과정 발생이라는 게 뭘 얘기하며 발생이랑 좀 비교되는 게 생장이라는 게 있거든 이 발생과 생장이라는 게 어떤 차이가 있고 그 사람의 발생 과정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뭐 이런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예. 그렇게 되는 부분이더라 라는 거고 그럼 이제 가장 먼저 뭐에 대해서 볼 거냐면 사람의 생식 사람은 동물이에요? 식물이에요? 동물이니까 그럼 동물의 생식기관은 뭐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어요? 정소와 그치 정소와 난소가 있었고 정소에서 뭘 생성하고? 정자를 생성하고 난소에서는 난자를 생성하고 그래서 사람의 생식기관은 이 정소와 난소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그냥 단순히 생식 세포만 만드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에 대해서도 살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래서 먼저 누구의? 남자의 생식기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남자나 여자나 둘 다 이제 공통적인 부분은 뭐가 있냐면 둘 다 생식기관은 두 개씩 달려 있어요. 생식기관은 두 개씩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생식기관 부분도 남자의 생식기관을 보자면 자, 지금 여기 이렇게 달려 있는 이 부분이 뭐냐? 이 부분이 정소예요. 정소. 정소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정소에서는 하는 일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뭘 만든다? 정자를 형성한다. 정자를 만들어내는 부분 정자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만들어내는 호르몬이 있어 우리가 흔히 2차 성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2차 성징 뭔 줄은 많이 들었죠? 네. 2차 성징에 대한 부분인데 자, 2차 성징을 일어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 남자는 좀 더 남성다워지고 여자애들은 좀 더 여성다워지는데 그게 뭐 때문이냐면 이 성호르몬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정서에서는 또 뭘? 남성호르몬이라는 걸 분비해요 남성호르몬을 분비하더라 이 남성호르몬 같은 경우는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테스토스테론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합니다. 운동 좀 해봤으니까 알겠죠? 그 우리 그 약물 검사잖아요. 운동 선수들은 거기 이제 주로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어? 이런 이제 뭐 아드레날린이라든가 이런 호르몬들이 들어있는데 그게 좀 많이 맞으면 어떻게 돼? 성 기능에 좀 장애가 생기죠? 그게 이제 이런 호르몬을 교란을 시켜서 이런 일들이 생겨요. 이제 거기 이제 관련된 게 좀 이런 부분들. 왜 그러냐면 이제 스테로이드 제로 이런 게 구성이 돼 있거든 스테로이드를 처방을 받게 되면 이런 호르몬계 이상을 좀 만들 수 있다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정소가 있고요 이 정소 위로 보면은 조그만하게 생긴 이런 기관이 있어 조그만하게 생긴 이런 기관이 있는데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부분은 자, 여기는 부정소라고 해요 부정소라는 곳인데 여기는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되는데 정자가 성수령이 여기서 이제 생성이 되지만 여기는 좀 아직 미완성된 정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서 이제 태어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일종의 학교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 정자가 이제 잘 너의 역할은 무엇이며 앞으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수정이 이루어지고 이런 걸 좀 가르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양성해서 이제 진짜 완성된 정자를 만들게 되지. 그럼 만들어만 놓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만들어 놓은 소용이 없잖아요. 정자가 성숙이 되고 여기서 이제 임시 보관이 됐는데 임시 저장. 자 이제 어디를 타고 이렇게 생긴 길을 타고 이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생긴 길을 타고 이동을 해요. 자 이 길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를 정자가 이동한 통로잖아. 그래서 정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관. 여기는 정자의 네, 이동 통로예요. 여기를 통해서 이제 정자가 이동하게 되지. 그리고 나서 딱 바로 나가면 좋겠는데, 바로 나가면 좋겠는데, 정자는 이런 정관을 타고 이제 바로 이동을 하진 않습니다. 바로 이동하지 않는 게 아니라 혼자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정자 같은 경우는 여기 유전물들이 들어있으니까 이 정자의 필수 사명은 뭐야? 난자를 만나서 수정이 되는 거죠. 근데 거의 한 2억에서 3억 마리 굉장히 많은 정자들이 분출이 되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전부 다 난자를 만나나요? 그거는 아니야. 소리 없이 사라지는 정자들이 훨씬 더 많죠. 이렇게 사라지는 정자들이 많은데 왜 그러냐면 위험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 정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이 정자 보호가 좀 더 죽는 정자가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이 정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구성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이제 길게 생긴 게 있고 이 아래쪽에 약간 중원처럼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게 각각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양옆에 있는 조그만한 중원이 같은 거는 정 난이라고 하고요. 네, 여기는 뭐라고 부르냐면 전립샘이라고. 여기서는 정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뭘 만드냐면 정액이라는 걸 만듭니다. 정액을 생성하고 분비하는 것. 준비하는 것이 바로 정난과 전립샘이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이제 정자는 쭉 밖으로 이렇게 배출이 되는 거죠. 밖으로 배출이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여기 있는 요 라인 여기를 우리는 요도라고 하지. 요 정자의 외부 배출 통로. 근데 이 요도라고 하는 이름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이 요도는 또 뭐가 나오는 통로예요? 오줌. 오줌이 나오는 통로죠. 그래가지고 이 위에 보면은 방광이 이렇게 있어요. 방광. 이게 크게 방광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방광에서는 오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도를 통해서도 이렇게 정액이 분출이 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정액은 그럼 왜 만드는 거냐면 여성의 몸 같은 경우는 되게 산성 물질로 되어 있어요. 산성 염기성이 뭔지는 알죠? 아 몰라요? 찌가 먹었을 때 신맛 나는 게 산이고 쓴맛 나는 게 염기다라는 건데 이제 5단원 들어가면 산염기에 대해서 나와요. 초등학교 때 아마 이제 뭐 양배추 지시약 이런 거 만들어 봤어요? 그때 막 똑똑 떨어지는 거 색깔 바뀌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 그게 이제 산성용의 염기성 능력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여성의 몸에 산성이다 보니까 정자들이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액은 약간 염기성 물질로 돼 있어. 그래가지고 정자들을 보호해주게 되더라. 알겠습니까? 네. 네, 이렇게 되는 게 누구의 남자의 생식 기관이더라. 남자의 생식 기관. 이렇게 이제 갈
간략하게 구성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 이제 누구에게 남자들한테는 다 달린 거잖아. 네. 없으면 뭔가 문제가 있죠. 그 좀 이제 다른 이야기인데 그 왕 옆에 항상 보좌는 누가 있어? 내시. 내시들은 왜 이렇게 막 여성스러운 목소리에 행동도 막 이렇게 그런 걸까? 내시들이 뭘 하고 궁에 들어가요? 거세라는 걸 하죠. 네. 거세가 뭐야? 자르는 거. 자르는데 엄밀히 따지면 뭘 자르는 거냐면 이게 이제 어떤 사고에 의해서 뇌관이 되는 경우도 있어. 사고에 의한 거세가 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있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이 어딘지 알지? 네. 메추리알 양쪽. 네. 이걸 이렇게 없앤 여기를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뭐가 나오지 않아? 남성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여성성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도 조금 더 가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2차 성징 이후에 이렇게 거세가 되는 경우는 좀 남성 목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린 시절에 이제 거세가 되게 되면 굉장히 여성적인 목소리가 나고 2차 성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호리호리하고 이런 형태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기록물에 보면 얘는 살아있거든. 얘 없으면 쉬 못하잖아. 얘는 쉬 못하니까 얘는 살아있어서 이렇게 뭐 역사 기록들 보면 내관들도 막 이렇게 결혼도 할 수 있고 대신 이제 절대 뭐는 못 낳아. 정도 없으니까 아이만 못 낳는 거지.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실제로 이제 나중에 뭐 정관 수술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 여기를 묶거나 자르게 되면 어때? 정관 밖으로 못 나오니까 아이를 이렇게 일종의 이제 피임 방법 이런 것도 있는 거지.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이제 여성의 생식기관을 한번 가볼게요. 여성의 생식기관은 어떻게 생겼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뭘로부터? 난소에서 출발을 하죠. 여성의 생식기관도 양 옆으로 해서 뭐가 있냐면 난소라는 게 있습니다. 난소 옆으로 있어요. 그래서 여성의 생식기관 여기를 우리는 난소라고 부르고 자 난소에서는 그러면 뭘 만들겠어? 난자를 생성하겠죠. 난자를 생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또 뭐? 여성 호르몬 나오겠지?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 여성 분비가 되다. 여성 호르몬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에스트로겐이라는 게 있고요. 에스트로겐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프로게스테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게스테론이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거는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아니 여포라는 게 있어요. 여포. 이 여포. 왜 갑자기 눈을 반짝여? 여포라고 하니까. 여포 뭔지 알아요? 여포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분비가 되는 거고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건 여포나 아니면 밖에 황체라는 걸로 바뀌거든요. 거기서 이제 분비가 되는 건데 각각의 이런 역할들이 있죠. 얘는 좀 자궁을 좀 이렇게 자궁 내막을 좀 두꺼워지게 하는 역할, 프로게스테론의 두껍게 좀 유지가 되게 하는 역할 이렇게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건 이따가 또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 자 이렇게 난소가 있으면 난자 형성이 되잖아요. 그럼 난자도 역시나 이동을 해야겠지. 그럼 난자는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난소 옆쪽으로 보면은 요렇게 생겨가지고 요렇게 이제 달린 관이 있어. 여기 생긴 관이 있어. 이렇게 좁아지는 이러한 관이 있어. 자 이제 마치 어떤 모양처럼 생겼어? 약간 나팔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요 부분을 이제 나팔관이라고 하는데 나팔관이라고 부르는데 정식 명칭은 여기가 이제 뭐냐면 여기를 수란관이라고 해요. 수란관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 보니까 뭘 하겠다. 얘가 난자의 이동 통로다.
꼬아리 수련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게 되면 뭐가 일어나? 수정이라는 게 일어나요. 여기서 수정란이 형성이 되더라. 이렇게 수련관에 살펴볼 수가 있어요. 얘는 이제 똥똥똥똥똥똥 이동을 하거든. 이동을 해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얘가 굉장히 벽에 두껍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자궁이라고 하죠. 자궁. 여기에서 이제 뭐가 자궁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궁, 집궁자잖아요. 여기서 태아의 발생이라는 거죠. 태아가 자라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착상이 돼가지고 태아의 발생, 태아가 자라나는 곳이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가 있냐면 약간 주름진 형태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질이라고 해요. 질. 여기는 이제 이동 통로. 그래서 이쪽으로 정자가 들어가고 나중에 태아가 출산할 때는 이쪽 질을 통해서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남성의 생식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밖으로 이제 돌출이 되어 있는 형태고 여성의 생식기관은 몸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여성의 생식기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눠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관에서 알아봤고 그럼 이제 여기서 뭘 만든다? 뭘 만들어? 생식세포를 만들잖아요. 그런 생식세포는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자, 남성의 생식기관에 있는 정소에서는 뭘 형성한다? 정자를 만들어. 그래서 정자는 그럼 어떻게 생겼냐? 정자는 약간 이러한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자의 구성이에요. 자, 정자인데, 자, 이 정자의 구성 요소들을 보자면, 자, 여기는 이제 첨체라고. 얘는 첨체라 그래서 첨체 약간 뾰족하게 생겼죠? 네. 여기에는 이제 뭐가 들어있냐면 가수, 분해, 효소라는 게 들어있어. 나중에 얘가 어디를 뚫고 들어갈 때 난자의 투명제라고 하는 이 벽을 뚫고 들어갈 때 그거를 녹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첨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머리 부분. 머리 부분인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핵산. 유전물질. 여기는 DNA가 들어있죠, DNA. 그 다음에 여기, 몸통 부분에는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이거 에너지를 생산하라고, 여기 꼬리. 여기 이제 꼬리 부분인데 여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편모라고 해요. 편모. 편모. 그래서 얘가 운동을 하거나라는 겁니다. 굉장히 작죠. 정자는 이게 이제 정자의 모습인데 이 정자는 이런 여러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은 난자예요. 난자는 그럼 어떻게 생겼냐? 난자는 그냥 딱 동그랗게 생겼어. 네, 동그랗게 생겨서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겉에 보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각각의 부분 먼저 난자에도 이제 뭐가 있겠어? 여기 중심부에는 뭐가 있다? 여기는 핵이 들어있겠죠.
형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포죠. 여기에는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왜냐면 수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동안 이제 세포 분열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영양분이 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크기도 훨씬 더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투명대라고 합니다.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수정이 일어났을 때 더 이상 다른 정자들이 침입할 수 없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더라라는 거.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각각 남성의 생식기와 여성의 생식기와 그 다음에 정자와 난자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얘는 크기가 커 작아. 크기는 굉장히 작습니다. 하지만 특징은 운동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얘는 크기가 커. 하지만 운동성이 있어 없어? 없어. 얘가 크기가 큰 이유는 무엇 때문에? 세포 분열을 위한 영양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더라. 근데 또 이러한 난자와 그 다음에 이런 새들의 알 같은 거 비교를 해보게 되면 알이 더 클까? 이러한 난자가 더 클까요? 난자. 알이 훨씬 크겠죠. 알. 우리 이제 새들의 알이나 사람 몸에 있는 난자랑 비교를 했을 때 알이 훨씬 크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이 알은 깨고 나면 새로운 닭의 알, 달걀알처럼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안에 모든 과정이 다 일어나야 되지. 그러니까 알 혼자 독립적으로 이게 발생 과정이 일어나야 돼. 하지만 난자는 여기서 여기까지 오면 나중에는 모체로부터 엄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딱 여기서 여기까지 올 만큼의 영양분만 가지고 있는 거고, 새들의 알 같은 경우는 얘 혼자 발생 단계를 모두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영양분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만큼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몸집이 큰 새일수록 어때? 알의 크기도 크잖아요. 왜 그러냐면 더 많은 세포 분열을 하고 영양분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남자와 여성의 생식기관이고, 그 다음에 볼 거는 뭐냐면, 자, 이러한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건 이제 여성의 생식 주기라는 거. 여성 생식 주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식 주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이제 몇 가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과정들을 통해 살펴볼 텐데,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다. 중간이 대충 얼추 비슷해 보이죠? 그러니까 0, 7, 14, 다음에 21, 28 이렇게 된다라고 할 때, 여기 윗칸은 뭘 나타내는 거냐면, 여기는 이제 이 난소 내부에서 이제 난자의 변화, 난자와 다른 모습이 변화하고, 여기 두 번째 칸은 이제 자궁의 내막 두께라고 하는 거예요. 자궁의 내막 두께인데, 자, 어떻게 되냐면 자궁 내막의 두께가 이렇게 딱 떨어져. 딱 떨어지고 이제 떨어진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다시 이렇게 딱 차올라. 차올라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거는 자궁 내막. 변화라는 거. 여기 밑에 이제 날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날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각각의 기간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각각 기간을 설명을 해드리면, 자, 먼저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어때? 자, 여기 첫 번째 기간을 보니까 첫 번째 기간을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 자궁 내막이 어때요? 굉장히 두꺼웠던 게 이렇게 쫙 사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얇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내막이 왜 얇아졌을까? 왜냐면 이 시기에 여성의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수정이 안 되면서, 수정이 안 되면서 어떤 일이 있냐면, 아, 내 몸이 아직 아이를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내 몸이 아직 아이를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라고 해서 집을 허물어. 여기 내막이 아이를 받을 준비가 안 됐으니까 다음 시기를 또 준비하는 거지. 자궁 내막이 허물어지는 첫 번째 기간, 월경기라는 걸 보내게 됩니다. 월경기라는 걸 보내게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 수정을 위한 준비를 하지. 수정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 수정을 뭐가 필요하겠어요? 정자와 난자가 필요하니까 일단 여성의 몸에서는 새로운 정자를 만들, 아니 정자란다, 난자를 만들어내겠죠. 그 난자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자, 여성의 몸에 보면 이게 여포라 그래. 여포. 이 여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포의 역할은 뭐냐? 이거는 난자를 성숙을 시키는, 난자를 성숙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여포입니다. 그래서 여포에서 미성숙한 난자, 이 난자를 이렇게 품어가지고 이게 지금 미성숙한, 미성숙한 난자예요. 이걸 이제 품어. 그러니까 이제 월경이 끝나고 나면, 월경이 끝나고 나면 이 여포가, 이 여포가 난자를 성숙을 시키는, 난자를 성숙시키는 이때 이제 어떤 단계? 난자 성숙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여포기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포기. 여포기가 되고요. 자, 딱 성숙이 끝났어.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미성숙 난자가 이제 여포 내에 이제 다 성장을 했잖아. 그럼 밖으로 뿅 하고 이제 배출이 됩니다. 난자를 배출을 하게 돼. 여포에서 밖으로. 난자를 딱 배출을 하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뿅 하고 밖으로 나오는 거야. 난자.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를 월경의 시작일로부터 약 한 2주 정도 지난 이 시점을 배란기라고 부르고 있어. 배란기. 배란기. 월경 시작일로부터 14일 전후 하루 이틀 사이로 해서 이제 난자가 배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여포. 자, 얘는 여포였는데 이 여포가 이제 뭘로 바뀌냐면, 뭘로 바뀌냐면 황체라는 걸로 바뀌어요. 황체. 자, 여포가 자, 이 황체라는 걸로 바뀌는데, 황체에서는 아까 어떤 호르몬이 나온다고 했냐면 여기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거는 한 역할이 자궁 내막을 유지시켜주게 되는데, 거의 이제 끝물에 갈수록 나서요. 황체가 퇴화를 하게 돼요. 퇴화. 퇴화를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이제 이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자궁 내막이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기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황체기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때 보통 수정이 되면 계속해서 자궁 내막 유지가 되지만 수정이 되지 않을 경우 다시 이제 뭐가 찾아오냐면 월경기가 또 다시 찾아오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여성의 생식 주기의 변화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되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황제 퇴화하고 나면 다시 또 새롭게 미성숙한 난자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여포기가 오게 되고 난자가 배출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배출되고 나면 여포가 또 황체로 변하면서 또 자궁경을 유지하다가 황제가 퇴화하면 또 사라지고 만약에 이제 임신이 된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자궁경막이 두껍게 유지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더라. 근데 우리가 뭐가 있냐면 그러면 일단 임신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난자가 필요하고 정자가 필요하잖아. 근데 이 난자의 수명이 얼마 정도 되냐면 난자의 수명이 하루에서 이틀 정도 1에서 2일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짧죠? 그 다음에 자 정자가 머무르는 기간 여성의 몸에서 최대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약 3에서 5일 정도가 있어. 그럼 딱 어느 시기 정도에만 가능한 거야 임신. 난자가 배출된 1, 2일 전후까지 1, 2일 전후 그 다음에 여기 정자가 들어 최대 3에서 5일을 머물 수 있는데 일단 난자가 배출이 돼야 만날 거 아니야. 그치? 앞으로 한 3에서 5일 정도 해가지고 우리가 요 기간 내에 여성의 몸에 정자가 들어와야 수정이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임신 가능 기간 줄여서 가임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성의 몸에서 임신이 가능 기간은 전체 한 달 중에 약 한 일주일 정도의 기간밖에 없습니다. 일주일 정도 가임기가 한 일주일 최대 길어도 열흘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 특히 이제 아이가 필요하다면 이 기간을 좀 잘 맞춰서 계산을 좀 굉장히 잘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기간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 돼요? 네. 여긴 다 정리했죠? 네. 그러면 뒤에부터 바로 이어서 할게요. 자, 그러면 만약에 수정이 될 경우에는 어떠한 과정으로 이제 수정이 되느냐 이런 걸 이제 한번 봐야 돼. 수정의 과정 우리가 이제 수정이 되고 착상까지 완료가 돼서 이제 수정란의 발생을 시작하고 우리가 이제 임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수정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자, 처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 난자가 있어. 난자가 수정의 과정입니다. 자, 난자가 있고 여기는 핵이 있겠지. 이렇게 난자가 위치할 때 이 난자에는 누가 찾아와? 여러 개의 정자들이 찾아올 거란 말이지. 정자가 찾아오게 되면 이 과정에서 그 다음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이 난자 속으로 누가 정자를 이렇게 머리를 딱 밀어넣어. 정자가 딱 머리를 밀어넣습니다. 이 난자 핵이 있고 여기는 지금 이제 난핵 핵상은 얼마예요? N이죠. 여기는 뭐가 있어? 정핵이 있어. 여기 핵상은 N이야.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과정에서 정자의 머리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정자의 머리가 떨어져 나가. 머리가 떨어져 나가서 그 다음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정핵과 난핵이 이제 만나지. 정핵과 난핵이 그래서 만나게 되면 이 두 개가 만나서 이제 뭘 형성하느냐 들어왔잖아요. 하나의 이러한 수정
색상이랑 얼마야? 2n이 되겠죠? 정해 n과 n이 만난 2n이 되는 거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자 이때 정자 하나 들어왔어. 그러면 다른 정자들이 들어오면 돼 안 돼? 그치? 이때 그러면 정자가 딱 들어온 이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투명대가 투명대가 매우 두꺼워지는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다른 정자의 침입을 막게 됩니다. 절대 정자 혼자서는 이 난자의 투명대를 뚫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은 정자들이 서로 도와서 한 마리를 밀어넣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 중에 가장 상태가 좋은 정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과정이 정핵과 난핵. 이 플러스는 뭐지? 난핵이 만들어서 자, 뭘 만들어? 수정란의 핵을 만들어주죠.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을 하게 됩니다. 수정핵을 만드는. 그래서 이렇게 뭐가 일어나냐면 수정이 일어나게 돼요. 알겠습니까? 이 수정이 되고 나면 이 수정하는 동안에 또 무슨 일이 있냐면 여기 이 부분만 따로 떼서 다시 볼게요. 따로 떼서 보면 매우 경쾌한 품소리가 들리네. 졸리구나. 매우 경쾌한 품소리가 들리네. 시작한 지 이제 한 40분 정도 된 것 같아. 조금만 참아요. 거의 다 끝났어. 자, 이렇게 되고. 됐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난소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수정란이 만들어졌어요. 여기 이제 수정란이 있는데 수정란은 이제 여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 이동을 하는 게 수정란 스스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건 아니고 수정란 스스로 이동하는 건 아니고 여기 이제 그 수정란이 가만히 물의 흐름에 몸을 맡게 되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이 기간이 얼마쯤 걸리냐면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7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수정란은 그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무슨 과정을 거치냐면 난할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난할. 난할은 뭐냐면 수정란의 세포 분열. 수정란의 세포 분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난활이라고 하는 거는 좀 이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특징이 하나가 있는 게, 자, 이 난활을 할 때의 수정란의 세포 주기를 보자면 거의 생장기간이 되게 짧아요. 생장기간이 되게 짧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뭘로 보냐면 여기는 자, DNA를 복제하는 기간. DNA를 복제하는 기간. 여기를 우리가 이제 SB라고 하는데 저번에 잠시 이야기했었죠? 세포 주기할 때. 그 다음 여기는 뭐가 있냐면 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분열기, M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봐봐. 거의 DNA 복제를 하고 바로 세포 분열하고 또 DNA 복제하고 세포 분열하면 세포가 생장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 없어? 없어. 없죠. 그러면 이 난활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 번째, 자, 세포의 수는 점점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어요. 세포의 수가 줄어들어요? 분열을 하는데? 아. 세포의 수는 어때? 그치, 세포 수는 증가하게 되는 거야, 증가. 근데, 세포 한 개당. 세포
세포한계당 DNA 상대량은? DNA 상대량은 어때? 세포한계당 DNA 상대량은? DNA 복제 과정이 계속 일어나니까 자르고 늘리고 자르고 늘리고 자르고 늘리고 하면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지. 유지가 되겠죠? 근데 자, 세포 한 개의 크기, 세포 한 개 크기는 점점 어떻게 되겠어? 감소하겠지. 알겠어요? 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난활 과정을 보게 되면 어떻게 그러면 난활이 진행이 되는 거냐? 원래 수정란은 세포가 하나였어. 하나의 세포에서 그다음에 세포가 어떻게 되냐면 둘로 이렇게 딱 쪼개져. 둘로 이렇게 쪼개져요. 그다음에 또 그다음 분열을 한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쪼개져. 분열 1회 하면 2개, 2회 하면 4개지. 그래서 자 수정란에서 세포의 수. 자, 이 세포의 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몇 개의 세포가 있냐? 세포의 수는 어떻게 되냐면 2의 n승 개, n승 개. 2의 n승 개. 여기서 이 n이라고 하는 거는 분열 횟수지. 자, 분열 횟수. 이렇게 돼요. 세포는 자, 처음에 수정란으로부터 이거 이 세포기, 그다음에 사세포기, 난활기라는 걸 쭉 거치게 되다가 쭉 가다가 자 상실기, 상실배와 그다음에 포배를 형성. 상실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마치 너무 분열을 많이 해서 굉장히 잘게 있는 세포들이 보이는 형태고, 포배는 가득 찼어. 그러니까 약간 주머니 형태를 생긴 세포가 어떻게 바뀌냐면 내부에서 좀 요렇게 요런 내배역 외배역이라고 하는 요런 형태로 바뀌어. 이때는 하나에서 여기는 두 개로, 여기는 네 개로 쭉 오다가 상실배에서는 굉장히 무수히 많은 세포들이 있다가 포배라는 걸 다 거치게 되는데, 이 포배를 거치게 되면 그 다음에 뭐냐면 작은 내막에 착상을 합니다. 착상. 자, 이 착상 과정을 거치고 나면 여기 이제 착상이 돼요. 수정란이 딱 착상이 되면 이 내부에서 이제 내부로 이렇게 뿌리 같은 걸 쫙 뻗어. 뿌리 같은 걸 쫙 뻗어가지고 착상 단계에서 이제 태반이라는 형태예요. 태반. 태반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모체와 그 다음에 이 자식 간에, 자녀 간에 이러한 물질 교환의 통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 영상이 되고 지우고 씁시다. 칠판이 너무 더러운데 오늘까지만 수업하면 청소해야지. 생각해보니까 내일 수요일이네. 오늘이 마지막 날인 줄 알았더니 내일 수업이 또 있네. 매우 안타깝네요. 흑유흑유. 태반이 형성이 돼요. 자, 이 태반이 형성이 되면 태반이 만들어졌을 때 이제 여기 뭐예요? 태아예요. 태아에 배꼽에 뭐 달려있어? 탯줄이 달려있죠. 탯줄이 딱 달려있어. 그래가지고 여기 작은 내막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뻗어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공동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뻗어 있어. 그래가지고 모체의 혈액. 이거 자클라.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폐관이라고 합니다. 대반에서는 뭐가 일어나? 노체와 태아의 태아의 물질 교환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 기억해야 돼. 모체와 태아의 물질 교환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자 혈관은 혈관은 붙어 있지 않아요. 혈관은 붙어 있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 혈액은 섞이지 않아.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혈액이 섞여버린다면 혈액형이 달라. 엄마랑 태아랑. 그럼 둘 다 죽겠지. 절대 혈액은 섞이지 않고 그럼 어떻게 물질 교환이 일어나느냐? 이거는 뭐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농도 차이가 확산 과정으로 물질 교환이 일어납니다. 농도 차이가 확산 과정으로 물질 교환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물질들이 이동을 하게 되냐면 농도 차이가 확산이 일어났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입자 큰 애들은 넘어가지 못해요. 입자 큰 애는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태아 태아와 그 다음에 모체 사이에 어떤 물질이 가는 거냐면 모체는 태아에게 뭘 주느냐? 뭘 주느냐? 일단 태아에게 필요한 뭘 주겠어? 영양분과 영양분 그리고 또 뭐도 줘요? 산소도 주겠지. 그치? 네. 이러한 걸 줄 수가 있고 그럼 태아는 모체에게 뭘 줄까? 태아는 모체를 뭘 넣을까? 자기가 쓰고 남은 노폐물과 노폐물과 다음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는 뭐냐 이게 넘어갈 때 뭐는 움직이지 못하냐면 각각의 여기서도 혈구 못 가고요. 여기도 혈구는 이동하지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혈액이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넘어가 버리면 항원 항체 반응이라 그래가지고 큰 일이 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 대신 어떤 게 있냐면 모체에서 태아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있어. 여러 가지 이제 뭐 화학 물질이라거나 미세한 입자의 뭐 화학 물질이나 뭐 술, 알코올 뭐 여러 가지 약물 이런 것들은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뭘 해야 돼? 이거를 주의해야 되거나 그러니까 임산부는 아무거나 아무거나 먹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그래? 태아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담배 피우면 돼야 돼. 술도 마시면 안 되잖아. 네. 커피도 제한해야 돼. 굉장히 몸을 사려야 되는 게 태아에게 어떤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착상까지 되고 나면 우리는 뭐가 되었다? 임신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임신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임신하고 나면 이렇게 태반이 형성이 돼서 태아와 모체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일어나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태아가 어떻게 커가느냐 라는 건데, 태아의 성장, 이걸 우리는 태아의 발생이라고 해요. 태아의 발생인데, 자, 태아는 얼마나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있냐면, 얼마나 뱃속에 있냐면 수정 후 266일 동안, 수정 후 266일 동안 태아는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자, 266일이면 몇 주 정도 될까요? 몇 주 정도 될까? 7, 4, 28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주로 따지면 몇 주야? 38주 정도가 되는 거야. 수정 후 38주. 알겠습니까? 그 중에 1주는 착상에 의해 들어가는 기간이고, 그쵸? 2주까지.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자, 1에서 2주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는 난할 및 난알과 착상이 일어나는 기간이죠. 그쵸? 1에서 2주까지는. 자, 그 다음에 언제까지? 3에서 8주.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배아기라고 해요. 배아기. 배아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9에서 38주까지. 여기를 태아기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세 가지 기간을 나누게 되는데, 어쨌든 난알 착상이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봤으니까 넘어가고. 자, 배아기는 뭐냐면, 자, 태아의 기관이 특히 발달하는, 태아의 기관이 특히 발달하는 시기를 우리는 배아기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각 기관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기간이, 그때를 우리는 태아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특히 더 배아기 때 주의해야 돼. 그러니까 임신 몇 주까지는, 임신 1개월, 2개월 이때까지는 저는 태도 안 돼. 약간 미열이 있어서 감기 기운이 좀 이따가 사라지는 듯이 이렇게 임신된단 말이에요. 잘 몰라. 오늘 이제 생리를 안 해. 그럼 병원에 가면 이제, 축하드립니다. 뭐 임신 4주네요. 5주네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 왜냐면 1, 2주는 일반 기간이고, 한 3주, 4주 되더라도, 이번에는 좀 생리가 좀 늦네.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 특히 좀 생리 불순. 정기적으로 이렇게 생리하지 않는 그런 분들, 스트레스나 뭐 여러 요인에 의해서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가면 거의 한 4주, 5주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야. 그럼 벌써 이제 1, 2개월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마침 이때 우리 뭐 약을 잘못 먹었다는 거 하면은 태아가 잘못 성장할 수가 있어. 왜냐면 각 기관마다, 자, 각 기관의 발달 시기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시기마다 좀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 따로 있어요. 자, 책을 보더라도, 책에 그러면 제일 먼저 지금 발달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가장 먼저 뭐가 맞죠? 태반은 당연히 태아의 기관은 아니잖아. 여기 태아의 발생과 출산에서 제일 먼저 뭐가 형성됩니까?
중추신경. 그렇지. 중추신경계란 형성이 됩니다. 가장 먼저 중추신경계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각 기관별로 이제 서로 다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태아의 발생을 보면은 되게 웃긴 게 태아가 몸이, 태아가 몸이 되게 작아. 근데 장기들은 먼저 만들어져. 내장 기관들이. 되게 웃긴 게 간 같은 게 제일 먼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태아일 때 이렇게 갈비뼈가 열려있어요. 간이 몸 밖에 나가있어. 몸 밖에 이렇게 만들어지다가 태아 몸이 커지잖아. 그게 나중에 둘러싸면 몸 안으로 쫙 들어와요. 내장기를 밖으로 빠져있다가 쑥 이렇게 한번 들어오는 기간이 있어. 그렇게 뭐 발달하는 거예요. 왜 중추신경계부터 발달하는 거냐면 이 중추신경계 하는 역할은 뭐야? 왜냐면 신체 작용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 몸의 이러한 모든 기능들은 신체 기능들을 누가 조절해? 중추신경계가 하잖아요. 태아의 기능 조절을 위해서 제일 먼저 중추신경계가 만들어지는 거. 근데 이 시기에 뭘 잘못 먹어버리면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 거지. 그런 게 있어요. 그 예전에 유럽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통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뭐가 있어? 임신을 하게 되면 뭐가 있어요? 뭘 해? 입덧 이런 걸 하잖아요. 입덧. 이 입덧을 완화해주는 입덧 완화제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어. 이거를 먹었더니 어떻게 되냐면 임산부들이 입덧을 안 해.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 이거 입덧에 효과가 좋더라. 근데 그 당시에 태어났던 친구들이 어떻게 되냐면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어. 왜 그랬냐면 이게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이 입덧 완화제 속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었냐면 팔다리 생성을 억제하는 성분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태어난 태아들이 팔다리가 엉친 게 굉장히 많았대. 벌써 이제 몇십 년 전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거는 폐지가 되었지. 그만 쓰라고. 맞은 게 어떻게 생겼냐면 밑부위치치 알아요? 밑부위치치. 팔다리 없잖아요. 그런 형태로 생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출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도 있어요. 임산부가 뭘 먹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위험하지. 그러니까 진짜 음식 같은 것도 조절해야 하는 게 이런 거고. 또 하나 이제 수정 후 266일이잖아요. 근데 수정일을 정확히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출산 예정일을 잡느냐? 자, 출산 예정일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잡냐면 자, 마지막 월경일로부터 며칠 후냐면 자, 수정이라고 하는 건 난 그 배란이 일어나야 수정을 하겠지. 그럼 배란은 언제 일어났어? 마지막 월경일로부터 한 14일 전후로 일어났잖아요. 14일 전후로 일어났는데 자 마지막 월경일로부터 그럼 여기서 14를 더하면 얼마야? 280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출산 예정일을 마지막 월경일로부터 280일 후로 잡아주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정어랑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이제 이거는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뭐 생명의 소중함 피임 그리고 낙태 뭐 이런 부분인데 하나 여자친구 있나요? 여자친구?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이제 가면 또 이제 만납니까? 아니요. 안 만납니까? 네. 공부 열심히 할 겁니까? 네.
그러던 애들이 제일 빨리 야식 만들더라. 안 만드는 겁니까? 못 만드는 겁니까? 안 만드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안 만드는 거야. 생명소중한 피인과 낙태라고 하는 건데, 자, 일단 수정이 되면 생명체가 탄생을 하는 거잖아. 그럼 애초에 이런 축복을 받지 못할 생명이라면 애초에 안 만드는 게 좋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뭘 하는 거야? 임신을 피하는 거지, 피임. 우리가 이제 피임을 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피임을 합니까? 약. 피임 약. 약이 있고. 또 피임 도구들이 있지. 피임 도구들이 있고. 또 중절 수술. 그 다음에 이제 자연 피임법이라고 해서 이제 가장 일반적인 건데, 언제를 피하는 거냐면 배란기를 피하는 거야. 가임기를 피해서 성혼을 가진 걸 자연 피임법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뭘 하게 돼? 피임이라는 걸 하게 돼요. 임신을 피하게 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이 살다 보면 어때? 서로 좋고 하다 보면 이제 얼굴만 보면 좀 아쉽잖아. 손도 잡고 싶고, 손 잡으면 또 안고 싶고, 뽀뽀도 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한 이치란 말이야. 이거는 생명체의 어쩔 수 없는 사명이야. 우리가 이 단어 들어올 때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생명체라는 건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라고? 자손을 남기는. 그치. 종족 유지의 사명. 자손을 남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에 빠지다 보면 어쩔 수 없어. 자기 똑 닮은 떡국 같은 아들, 딸 낳고 싶은 게 당연한 이치거든. 그런데, 그런데 마음대로 막 그렇게 막 싸지를 순 없, 싸지른다는 표현이 좀 그러긴 하지만 막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순 없잖아. 키울 능력도 안 되면서. 가끔 TV에 뉴스에 어떤 거 뭐 화장 그 공원 공중 화장실에 뭐 태아가 막 버려져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야. 이게 왜 생기는 거냐면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 요즘에는 학교에 성교육 많이 받아봤죠? 받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 아, 저희 또 하네? 재미없어 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까? 그래서 톡 까놓고 이게 또 이렇게 밤에 이제 컴퓨터 켜놓고 부모님 다 주무실 때 다들 뭐 한 번씩은 다 해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부모님 이렇게 안 계실 때? 아, 그래 뭐 굳이 묻진 않겠어. 눈으로 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 이게 솔직히 부끄러운 건 아니야. 차라리 이런 걸 어떻게 그냥 까놓고 원래 청소년이 2차 성징이 되면 몸만 크게 머리도 크잖아. 머리도 크니까 어때? 이게 관심이 많아. 여러 고민들이 많은데 항상 어때 왔냐면 안으로 숨겨왔어. 이거는 감춰야 될 거고 숨겨야 될 거고 드러내면 되게 부끄러운 거. 그러면 더 음지로 가서 숨어서 하려다 보니까 자꾸 문제들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편의점에서도 피임 도구, 제일 대표적인 콘돔 이런 거 청소년 살 수 있어 없어? 있어.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어. 가서 달라고 해서 사면 돼. 아니 뭐 둘이 뭐 좋다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렇게 몇 살까지는 절대 금지 이럴 순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말 차라리 그런 거지. 이렇게 이런 거는 항상 소중하다 지켜줘야 된다. 말로 할 게 아니라 뭐. 정확한 이런 언제 가임기고 언제 피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도구는 어떻게 사용을 해라 이런 도구 사용법들을 알려주면 좋지 않겠어? 그러니까 되게 최근에 들었던 것 중에 되게 좀 안타까웠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었냐면 학생인데 돈이 없잖아. 이게 또 비싸요. 이게 편의점에 사면 비싸단 말이야. 인터넷 구매를 하려고 해도 이게 18세 인증이 안 되면 또 못 사고 또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비닐봉지 있죠. 비닐봉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했대. 이게 위생적으로 엄청 안 좋고 이게 그 되게 좀 뭔가 상처 입기도 쉽고 뭔가 뒤에 막 감염이라든 이런 여부들이 되게 위험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여러모로 좀 그래.
그거 그냥 좀 뭐 사실 그 많은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고 그러니까 학생 때 아이가 생겨가지고 이제 자퇴하고 검정고시 봐서 어린 아이 10대 후반에 막 아이를 키우고 이런 경우들을 좀 이제 많이 봤는데 많이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책임을 지고 살면 그나마 다행인데 막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학생 때 이렇게 아이가 생겼는데 남자는 도망가 버리고 혹은 여자애가 이제 같이 키우게 돼놓고 같이 이제 살고 있었는데 여자애는 도망간다던가 미혼모, 미혼부 이런 것도 굉장히 많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이러한 걸 좀 소중함을 좀 알고 할 수 있다면 이런 슬픈 소식들은 더 많이 안 들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사람이 어쩔지 몰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이게 언제 생길지 모르는 거거든. 느낌이 빡 올 때가 있단 말이야. 뭐 여자친구가 이제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항상 뭐는 기억하셨냐면 뭔가 이제 큰 책임이 따를 만한 행동은 애초에 좀 피하는 게 제일 좋고 굳이 뭐 이렇게 그렇게 필요하다면 이제 항상 조심조심해서 난 그렇게 생각해요.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한 번 남은 사람이 있을까? 난 없다고 봐. 알잖아.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잖아. 솔직히 남자애들 모임 다 하니 다 뻔하지 뭐. 나도 다 알아. 나는 학생 시절 안 겪어본 것도 아니고 심지어 나는 여자애들 이야기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 이렇게 막 후리고 다니면 안 돼. 사람 얼굴 든다고 막 후리고 다니면 곤란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제 1학기 과정 끝이에요. 이제 학교 들어가게 되면 학교에서 이제 어디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거기 진도에 맞춰서 그 단어 조금 더 이제 집중해서 볼 거니까 그렇게 좀 해서 차근차근 이제 앞으로의 과정도 이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4단원 마무리 할게요.